차기 전차를 도입하는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전차 강국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냉전 시기부터 소련과 노르웨이는 스발라르 제도의 영유권 문제로 정치적 논쟁이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스발라르 제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노르웨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나토에 가입하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등 러시아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러시아를 옹호하는 행동을 보여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나토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 독일제 전차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한국제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겉으로는 깨끗한 척 쇼를 하던 독일이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대한민국에게는 평화를 지키라며 무기를 팔지 말라더니 정작 자신들은 중국 등 여러 악당 국가들의 꺼리낌 없이 무기를 파는 모습을 보여 돈에 미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K9과 K2 전체의 중동지역 수출 계획을 앞두고 독일이 디젤 엔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해 한국의 수출이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들이 중동지역의 큰 손이었던 것을 망각한 것 같은데요.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민간용과 군용 둘 다 쓸 수 있는 이중용도라는 핑계를 대며 중국의 무기용 엔진을 열어 수출하는 뻔뻔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런 독일의 이중적인 행보에 분노한 유럽 국가마저 더 이상 독일의 편을 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부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산 부품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의 이중잣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살상무기를 팔지 않겠다며 노르웨이 당당히 자국산 전차를 판매하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 당당히 독일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격돌 중인 K2 에노 전차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살상무기 수출을 자제하는 것이 독일의 원칙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무기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며 독일 총리가 남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동유럽 국가들은 한마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심 국가이자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말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1월 21일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자국에 배치된 동독제 D-30 122mm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하자 원칙을 들이밀며 거절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살상무기 수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독일은 살상무기 수출에 꽤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현재 독일은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자국산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은 전장 10m, 전폭 3.8m, 전고 3m, 중량 65.2톤의 3.5세대 전차입니다. 55 구경장 120mm 랄메탈 활강포 L55를 주포로 쓰며 여기에 신형 DM63탄을 사용하면 850mm 이상의 균질 화변장갑을 격파할 수 있는 세계 최정상급 펀치를 가졌습니다. 방어력도 최정상급인데요. 신형 복합장갑과 공간장갑을 활용해 830mm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이 강조하는 고상한 원칙은 독일의 이익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집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마치 일본을 보는 것 같은데요.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의 생각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일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독일의 전차에 경쟁하는 K2 흑표 전차의 개량형 K2 에노는 전장 10.8m, 전폭 3.6m, 전고 2.4m, 중량 61.5톤의 3.5세대 전차입니다. 55 구경장 120mm 활강포 CN08을 주포로 탑재했고 K279탄을 사용하면 최대 85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어력도 막강합니다. 중량 56톤인 기본용 K2의 방어력이 850mm인 것을 고려할 때 중량이 무려 61.5톤에 달하는 K2 에노의 장갑이 더 두껍기 때문에 900mm는 거뜬히 넘길 것인데요. 게다가 아덱스 2022를 통해 K2 에노에 폭약이 내장된 활성 반응 장갑 ERA를 탑재했습니다.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동력장치 APU, 능동방어체계 APS, 무인포탑 RWS를 기본 사용으로 운용합니다. 모든 면에서 레오파르트2에 맞먹거나 우위에 있는 성능인데요.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정도라면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로 노르웨이가 지금도 다수의 레오파르트2A4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레오파르트2가 싸게 먹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노르웨이가 새 전차를 도입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A4를 운영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2A7 개량을 시도했다가 비싼 가격으로 인해 포기하고 레오파르트2를 대신할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최근 보잉이 갑질을 당했던 대한민국처럼 개량 갑질에 휘둘리다 새 전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 전차는 신품도 비쌉니다. 레오파르트2A7은 한 대당 단가가 약 1500만 유로, 하나로 200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K2는 최신 개량형이라 하더라도 100억 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한데요. 두 전체의 성능이 비슷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K2 전차가 1+1급 가성비를 가졌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무리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를 쓰던 나라라고 하더라도 K2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K2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했기 때문에 전차 운용 인원이 3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인구가 적고 병력이 모자란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에 반해 1979년 도입이 시작된 레오파르트2는 설계 수명의 한계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의 격차는 더 심합니다. 특히 전자장비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기껏해야 지휘통제체계 C2의 개념이 막 잡힐 때 설계된 레오파르트2와 달리 C4ISR이 제대로 갖춰진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NCO 이하에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K2 전체의 격차는 어마무시합니다. 정리하자면 레오파르트2는 약간 더 강한 포와 좋은 엔진을 빼면 모든 면에서 K2보다 열세한 주제에 가격만 두 배가 비싼 전차라는 것이죠. 따라서 노르웨이가 오로지 스펙만 본다면 차기 전차 사업의 승자는 한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독일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나토의 핵심 국가이자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구입을 강요하면 노르웨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나토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입김은 정말 강력합니다. 사실 독일이 제공하는 물자와 자금이 없다면 러시아를 견제할 군대를 유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에 매수된 독일이 나토에 해방을 노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를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방 관련 컨퍼런스에서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 푸틴을 칭찬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망언을 한 것인데요. 심지어 그는 러시아에 침략받았던 조지아와 침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며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맹비난했는데요. 그럼에도 독일은 러시아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독일이 전 세계적인 분노를 감싸면서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은 무려 절반 이상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 중입니다. 탄소 배출 절감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였다가 값싸고 질 좋은 러시아산 가스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노르드 스트림 2가 문제인데요. 노르드 스트림 2는 발트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에 직접 연결된 가스관으로 만약 이 가스관이 잠기면 독일은 바로 심각한 에너지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가스관 설치에 반대했지만 독일이 끝내 강행해서 미국의 우려는 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유럽 최대의 가스관인 노르드 스트림 2를 잠그겠다는 협박을 할 때마다 러시아의 설설기는 우수한 나라가 되고만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독일의 나토의 정책을 반대하게 해서 나토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대하는 독일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질색해 무기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 설령 노르웨이가 한국의 K2 전차를 택하더라도 독일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압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K2 전체가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은 오랜 군축으로 군수산업이 낙후되면서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리물자 부수기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제에 가격까지 비싸게 받아먹는데요. 하늘에 보잉이 있다면 땅에는 라일메탈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과 첨단 공정을 통해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요구하는 물자를 즉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필요하다면 유럽 지역에 K2 전차 현지 공장을 설치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국산화율의 문제인데요. K2 전차에는 아직도 여러 독일 부품이 사용 중이며 이 부품들은 독일의 갑질에 따라 언제든지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산 무기에 들어가는 독일제 부품을 손절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2021년 12월 SNT 중공업이 마침내 K2 전체의 변속기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무기와 독일제 부품의 이별이 시작됐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K2는 고난이도의 파워백부터 볼트 하나까지 완전 국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